여기저기 막 찍히고 막 장난 아니던데? 너무 험하게 탄 차를 가져온 거 아닌가? 범퍼카로 썼던데, 범퍼카로. 아, 안 돼! 아무튼 연예인이 타던 차, 아니지, 유명인이 타던 차 내가 인수해서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내 거가 된 거지. 그러니까 레저용 차 하나, 편안한 승용 차 하나. 다 왔어? 아유. 아직 200km 남았어. 아, 근데 진짜 편하게 왔어. 어, 펀드라이빙용 승용 차 하나.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편안한 거 하나. 동네발이요? 아, 큰일 났네. 등록 안 한 오토바이 두 대나 있는데 지금. 저것도 큰일 났어. 어떡하지? 머리 어떡하지? 아, 내 눈! 이거는 2015년식 골프 7세대 1400cc 가솔린 모델입니다. 창문 닫아놨는데. 그러니까 나 아까 전에 창문 열린 줄 알고 계속 닫았다니까. 그러니까는 방음도 방음인데 차 자체가 낮고 원래 엔진이 앞에 있으니까 엔진 앞에 그 구동축이라고 하잖아요, 바퀴 굴리는 거. 그런 것들하고 이 실내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런 잡소음이 그냥 가까이 들리는 거야. 소형차가 그렇지. 중형차 이하는 다 이렇다고 보면 돼. 경차나 이런 것들은 더 가볍고 좀 원가절감 차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소음이 더 들어오지. 저번에 너 레이 탔을 때 나한테 그랬잖아. 너무 막 되게 판이 떨리는 소리가 난다고. 막 내장재가 얇고 그리고 뭐 방음 관련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시세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고차니까 뭐 중고 시세가 중요한 점도 있는데 얘가 7세대에 똑같은 연식, 그 7세대 비슷한 연식을 이렇게 보면은 휘발유 차 그리고 디젤 차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디젤 차 중에도 1600cc 디젤 있고 2000cc 디젤이 있고, 근데 얘는 1.4 1400cc 휘발유 차란 말이야. 원래는 디젤이 연비가 너무 좋거든. 근데 연비가 너무 좋은데 얘는 차체도 가볍고 하니까는 연비가 막 그 실제로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20km가 넘어가더라고. 얘는 모르겠다. 얘가 장거리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뭐 장거리 가면 25km, 26km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공인연비가 아마 14km인가 15km인가 되거든. 근데 지금 시내 잠깐 타는데 13km 찍히는 거 보니까 그 장거리 가면 한 17, 18 정도가 적당히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1400cc고 그 다음에 디젤은 2000cc인데 마력 자체가 얘가 140마력이고 디젤은 150마력이니까 힘 차이는 조금 나긴 하는데 아마 2015년에는 디젤 가격이 막 올라가고 막 이러질 않아가지고 휘발유 1.4 타느니 2000cc 디젤을 탄다. 연비 좋고 힘 좋고 하니까 가격은 뭐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탄다 해서 디젤 많이 팔아먹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디젤 가격이 지금 막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디젤 사람들이 안 타는 거야. 연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디젤 차를 안 타. 이 골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부 다 디젤 차 값이 막 곤두박질 치고 있어. 가득 들어가라, 가득. 그래가지고 디젤 중고차를 살 바에는 휘발유 중고차를 사야지 장기적으로 손해를 덜 본다 이거지. 옛날에는 디젤 차가 뭐 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비싼 이유가 이런 차, 뭐 오래된 차들 디젤 폐차 비용이라고 해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보장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 뭐 중고 시세에 그 200만 원이 반영이 된다고 보면 돼. 정말 똥차인데 200만 원에 그냥 팔리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200만 원에 중고차 디젤을 샀다 그러면 그냥 얘는 조금 타다가 조기 폐차비를 준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디젤이 엄청 홀대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값이 휘발유 차가 엄청 방어가 잘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디젤 차에 대해서 너무 홀대를 받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중고차를 사겠다 그러면 LPG나 휘발유 차를 사는 게 정답이다.
아니면 뭐 전기차 이런 걸 사도 되겠지만 내가 찾아보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전기차 자체가 친환경차로 분류를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홀대받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전기를 생산하려면 화석연료를 떼야 되기 때문에 뭐 풍력발전이나 이런 걸로 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써야 되는 엄청난 그 전기량을 풍력 발전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지. 안 그래도 전기 엄청 많이 쓰는데 전기차까지 충전해야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화석연료나 아니면은 그 원자력 발전을 하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떼가지고 환경이 망가지면서 전기를 충전하는 게 무슨 친환경이냐 이거야. 결국은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뭐 요즘은 이제 다운사이징 엔진이라고 해서 1300cc, 1400cc, 1500cc까지도 승용차, 휘발유차가 많이 나오니까 세금 절약하고 그 다음에 출력도 어느 정도 있고 얘가 140마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승용차, 휘발유차를 중고차로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사긴 했는데 나 차가 너무 많아. 하나 정리해야 돼. 왕왕왕왕 일단 세차하자. 그럼 테레비 틀면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이 타던 건데 그냥 믿고 사긴 했는데 잘 산 건지 뭐 잘 하는 짓인가 모르겠다. 내가 사람이 약간 그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게 있잖아. 스포츠카를 타는 그 로망이랄까 그런 건 사실 내가 없는데 이때 꿈물 나오는 거 봐라. 그래도 도심에서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일상 속에서는 충분히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골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새 차였으면 뭐 얘가 새 차가 3천 몇백만 원이더라고. 세금 뭐 할인받고 뭐 하면 2,900만 원, 3천만 원 초반까지도 되는데 어차피 중고니까 뭐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최대한 싸게 가져오는 게 중고차의 매력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제 깎아달라고 해갖고 그냥 가져와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가져와서 한번 타보려고. 나도 한번 새 차는 아니지만 수입차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어? 이 엔진룸은 열어봤을까? 가을이야. 낙엽이 있네. 물론 이제 기회가 좋아가지고 한번 가져오긴 했지만 선택의 폭이 없다 이거지. 국산차 중에 이거 똑같은 차 뭐 i30, 벨로스터 뭐 아니면 뭐 프라이드 뭐 이런 거 해도 허용부용 이 가격이랑 중고차 값이 똑같아 버리니까 뭐 대충 뭐 2,000만 원 초중반 그러면 얘가 뭐 할인받아가지고 2,000만 원 후반 이래 버리면 누가 이 차를 선택을 안 하겠냐고. 이제는 솔직히 뭐 현대차랑 뭐랑 비교해가지고 괜찮은 거 현대차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생기긴 했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상하게 나는 국산차 중에 현대가 싫으니까 이런 말 하면 또 광고 안 들어오려나? 쌍용도 날 버렸으니 어떻게 현대라도 비 빨아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현대차 짱입니다. 현대기아, 현대기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이거 깨물어야 되는구나. 앙. 자동차 리뷰를 해야 되는데 뭐 경유값이 어쩌고저쩌고 자동차 골프 리뷰는 많으니까 근데 이제 100km 120km 넘어가니까 안정감이 있긴 있다. 서스펜션이 좀 하자하긴 한데 렉스턴 스포츠 서스펜션 바꿔서 이렇게 딱 안정감을 이렇게 딱 주는 그런 안정감이 아니거든. 약간 이렇게 궁궁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얘는 뭐 이런 차가 작아서 그런지 짧아서 그런 건지 이런 요철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면 딱 잡아주잖아. 에코스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굴렁굴렁 하면서 이렇게 가고 근데 나는 사실 그런 무른 승차감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도로가 잘 좋은 데에서는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 단단한 게 안정감을 준다는 게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느껴져. 청라원창? 아 청라원창 전에요. 아 거기 네 거기서 들어왔어요. 거긴 체크가 안 되나 보죠? 아 고맙습니다.